어느 늦은 밤 눈길에 가파른 언덕이 있는 이곳에 한 형사가 터벅터벅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워낙에 이게 내리막길에다가 이게 눈까지 와서 이게 사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는 곧 어떤 것을 발견했고 한 여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죠. 그런데 참고인으로 온 여인 고에라는 많이 바쁘실 텐데 늦어도 30분 안에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뉴스 시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연예인 저리 가라다. 연예인 저리 가라. 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이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물음에 불현듯 헤라는 한 달 전부터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게 됐죠. 너무 뻔하잖아. 짜고 친 고스톱도 아니고. 요즘 난다긴다 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겨울 정도로 올해의 언론인 대상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욕심도 없을 것 같은 혜란이었지만 누굴 것 같아? 글쎄요. 내가 궁금해서 아까 살짝 뜯어봤거든. 이따가 너무 놀라지 마. 그녀는 확실히 신경이 쓰여 보였습니다. 언론인상을 수상했던 뉴스9의 고혜란 앵커가 시상하시겠습니다. 고혜란입니다. 점점 치고 올라오는 후배를 보며 발표할까요? 고혜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안해 장난쳤어. 상을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는 기분을 느끼는 혜란. 그런데 요새 핫한 신예 앵커로 평가받고 있는 한지연은 확실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 같은 후배한테는 통 기회가 안 와서요. 밉상으로 말이죠. 하기사 그 나이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주셔서 여자 앵커들 입지가 좀 넓어지긴 했죠? 그렇지만 헤라는 실력 있는 후배한테 칭찬을 들으니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오래. 여기까지 그냥 운 좋게 올라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 잘난 애 제치고 못난 안녕하세요. 애 보내고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애들은 다 죽이고 올라왔던 앵커 고혜란. 그래서일까요? 뉴스 현장에서 그녀의 편을 찾기는 떨지 말고 잘해. 내가 아주 팍팍 밀어줄 거니까. 정말 힘들어 보였죠. 감사합니다. 고혜란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멀리서나마 그녀를 응원하는 혜란의 남편 강태우. 아직도 그냥 와이프 보면 그런 따끈따끈한 눈빛으로 보시네. 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 사실 혜란의 남편 태욱은 잘 나가던 검사였지만 있는 자를 위한 법의 환멸을 느끼고 국선 변호사로 전향한, 그러니까 한 낭만하는 그런 남자였죠. 그런데 이런 낭만 가득한 사람조차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고혜란이라는 여자. 도대체 그녀는 어떤 길을 걸어왔던 걸까요?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자 발빠르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혜란이었죠. 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생방 도중에. 네? 뭐야? 그 대비책에 대해서 취재한 바 없습니까, 한 기자? 최근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그런 것들 역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조처들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JBC 파괴양을 잘못 건드린 대가로 공개적인 개망신에 당한 한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가 안 된 겁니까? 그리하여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래? 이 정도면 복제인간이 아닌가 싶은 후배 물먹이니까 좋냐? 진행요원에게 끌려온 혜란이었죠. 그치.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선배의 충고라고 해도 죠. 그런데 그때 네 팔도 곱다. 진행요원이자 방송국 국장을 맡고 있던 장 국장은 혜란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고혜란이 이름 걸고 멋있게 한번 해봐. 그럼 뉴스9은요? 앵커가 고혜란 하나야? 그리고 그 임무는 바로 방송국 간판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고정 시청층까지 이탈하면 어쩌고요? 언제까지 단골 장사만 할 건데? 고혜란의 뉴스9으로 7년입니다. 혜란은 당연히 반발을 하지만 이미 장 국장의 마음은 그거 전부 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시잖아요. 진행시켜. 이렇게 밖에서는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인 사람들로 득실거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서는 어머니, 나름 잘 맞추고 있는 거지? 네. 태우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자신에게 눈치 주는 시댁 때문에 숨쉴 곳 하나 없는 혜란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가끔씩 이럴 때마다 스쳐간 옛 인연을 자신도 모르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랑해. 그렇게 혜란이 휴먼 다큐를 핑계로 뉴스9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날 자체 제작하는 휴먼 프로그램 얘기한 거 있지? 그 혜란이 맡기로 했다. 그럼 뉴스9은? 안지원. 제가요? 저야 뭐 맡기만 주시면. 그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초강수를 듭니다. 케빈 리 뉴스9 단독 인터뷰. 여기서 케빈 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 출신 프로골퍼였는데 얼마나 대단한
하길래 누구든 케빈님만 잡아오면 특종의 단독의 최초 보도에 그는 특이하게도 어떤 언론이와도 현재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극한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컨셉충이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케빈이 단독 인터뷰 다음 주 월요일 개편 날짜에 맞춰 단독으로 진행해 볼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뉴스9은 제가 좀 더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한라인도 없이 그렇게 지르진 않죠 국장님. 대놓고 한재원에 밀어주던 웅 팀장은 반발하지만 케빈이 단독 인터뷰 잡아올까요 말까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뉴스9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케빈이라는 말에 앞뒤 재지도 않고 진행시키는 진행요원. 그래서 웅 팀장은 아주 뭐 발악을 하는구나. 혜란에게 독설을 퍼붓는데 웅카를 날려 케빈이? 개망신 제대로 한번 당하고 빠지려고? 사내 자식이 힘 한번 못 써보고 나한테 앵커 자리 뺏기더니 오히려 팩트로 골절상까지 입게 된 웅 팀장.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웅 팀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던 게 진짜 케빈리와의 연결점이 쥐뿔도 없었던 헤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케빈리의 단서를 찾았지만 마땅히 건질 만한 게 없어서 극심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 속에서도 부부 모임을 나가는 담대한 여자인 헤란인데 그런 그녀를 살살 긁기 어머. 시작하는 사람들. 두 분 사이 너무 좋으시다. 부부 금슬이 너무 좋으면 애가 안 들어선다는데. 이들은 고혜란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렸죠. 일부러 늦추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도 애아빠 사건 변호 맡으셨다면서요. 우리 이가 번번이 이기는 것도 미안하다고 맨날 죽는 소리야. 알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던 국선 변호사 태우. 그는 이런 승산 없는 싸움만을 했기에 전적이 항상 좋지 않았던 거였죠. 태욱이 형, 저 진짜 죽겠어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기는 거 저한테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넘길 해란이 아니었죠. 특권층 눈치 보느라 구속영장 발부받고도 모른 척 법과 정의는 권력에 엎드리고 충성하는 도구가 되고 한 대 맞으면 세 대 때리는 해란. 그래도 이 사람의 소신 응원해요 전. 결국엔 이 사람이 이길 거라는 것도 믿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뒤에서 후려치는 남편 때문에 헤라는 분노를 하는데요. 기어이 표를 내야겠어. 적당히 넘어가주면 될 일을. 너 그만두는 거 쉬운 애잖아. 도대체 태욱은 자신을 두둔하는 헤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던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널 선택한 책임이니까. 근데 그 이상은 안 해. 아무튼 태욱과의 갈등으로 술 한잔 하고 잠든 헤란에게 갑자기 케빈 니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고요. 후배가 희소식을 전합니다. 비행기 승객 명단 방금 확인했는데 2시간 뒤 도착이래요. 드디어 케빈 니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이때 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헤라나, 어머님. 바로 요양원에 있던 자신의 엄마가 끝끝내 천명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헤라는 가자. 앵커와 고혜란 하나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 선배만 앉을 방법 없잖아요. 뉴스9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안 돼. 게스트 섭외해야 돼. 내가 간다고 엄마가 살아나진 않아. 결국 엄마의 죽음을 외면한 채 케빈리를 선택하는 헤란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공항으로 와서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케빈리를 찾기 시작한 헤란이었는데 그때 정신없는 헤란과 부딪힌 한 남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는 어이없게도 자신이 가끔 힘들 때 생각나던 전 연인인 이재영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젊었을 적 내 얘긴 끝났어. 너 내가 별 볼일 없는 놈이라서 이러는 거냐? 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재영을 차갑게 떠났었던 헤라는 그렇게 나는 너 버렸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볼게. 믿을 수 없게도 케빈리가 돼서 돌아온 재영을 자신의 고등학교 여보? 단짝 친구의 남편으로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누구? 맞지? 헤라니! 고혜란! 은주 남편 케빈입니다. 이번에 PG에서 우승한 그 케빈이야. 자신의 엄마 인정까지 포기하며 찾은 남자가 자신이 차갑게 차버린 전 남자친구라니 이것보다 얼탱이가 터지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데 고혜란 앵커를 대신해 임시 진행을 맡은 자신의 집안 부고를 틈타 자리를 꿰찬 후배 한지원을 보고 분노 조절을 할 수 없었던 파괴왕은 그렇게 은주야 어쩌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원흉을 오마이
뉴스9에 소환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을 앵커자면 한지원에서 고혜란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렇게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JBC 파괴형이었지만 자랑스러운 한국인 케빈리 씨 마치 악마와의 계약같이 또 한 번의 우승의 신화를 썼습니다. 늦었지만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를 얻어내서 하나를 시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고혜란이었습니다. 잘 봤니? 그게 나야. 갑자기 급발진하는 케빈리 때문에 생방송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혜란. 네? 이래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을 비웃는 케빈이었죠. 그동안 절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던데요. 그렇지만 여차저차 분위기 좋게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좀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진행요원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진행할 콘텐츠가 많아 보였습니다. 새롭게 기획 중인 휴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게스트로 케빈이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싸늘하다. 하지만 케빈이 따뜻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우리 고혜란 앵커가 직접 진행을 맡아준다면요. 혜란이 방송을 편하게 해준다는 케빈의 말을 캐치한 진행 요원은 그렇다면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혜란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케빈이로 제 능력 확인시켜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말씀이 바뀌신 겁니까? 분당 최고 시청률이 19%야. 독점이라고 우리가. 그걸 너 하나 싫다고 뻔히 놓쳐? 국장님.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행 요원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혜란과 뉴스9은 한지원이한테 맡기고 순전히 내 안목이고 내 촉이야. 알면서 그러시네. 그와 대조적으로 자본주의의 꿀맛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는 케빈. 케빈이 이번에 S사 광고 모델로 최고액으로 받았다고 본데? 그래서 그는 자연스레 모든 남자의 부러움을 그리고 모든 여자들에겐 그 여자는 뭔복이래요? 아줌마들 모이는 사이트마다 케빈리에게 뿐이에요. 선배는 하나 좋은 대업 나와 몇천 대 일의 경쟁률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어라 고생해도 겨우 앵커.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고 JBC 파괴형은 어머 혼자 계셨네요? 바늘구멍과 같은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죠. 그 얼마 전에 뉴스9 임시 앵커 맡으셨던 분 아니세요? 한지원입니다. 음료수 심부름도 직접 하세요? 아니요. 특별한 분한테만요. 그런데 아주 작은 틈이라고 해도 JBC 파괴형한테 걸리면 마실 것 좀 드리느라고요. 아무래도 뉴스 끝나고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 케빈이 좀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겠니? 그렇게 미끼를 던진 여자와 때문에 정신이 없나 봐. 미끼를 덥석 문 여자 지원이가?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다면서 가는 김에 자기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그래? 이리하여 결국 한지원은 나락 까버렸고 시작하기도 전에 시켰느냐?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다른 데도 다 돌았다는 뜻이야! 자연스레 자기 나한테 빚 한 번 줬다. 독한 년. 다시 뉴스9에 차지한 혜란. 한지원이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제끼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이대로 덮고 넘어가는 건 보도국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짓밟아버리는 패기를 보여주었죠.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 근신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너 지금 한지원 그냥 이대로 묻어버리자는 소린 거지? 스캔들이 커지는 걸 막자는 소리야! 근데 한지원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지! 그런데 요 한지원도 보통이 아닌 여자였기에 어마어마한 사진이라는 거야 이게. 고혜란 짓이에요. 곧바로 고혜란과 뭔가 있어 보이는 케빈을 엮으며 고혜란이 찍어서 국장실에 넘긴 거라고요. 반격의 서막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당신도 끝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 기다려요. 그리고 아마 이때쯤부터 어딘가 자신에게 비밀이 점점 많아져가는 남편을 보며 알 수 없는 쎄함을 느끼는 은주였죠. 하지만 이런 은주의 쎄함도 신경 쓰지 않고 태국이요? 응. 뜬금없이 휴먼 다큐에서 태국 브이로그를 찍자고 컨텐츠 제안을 하는 케빈. 진행시켜. 뉴스9 때문에 그 스케줄은 좀 힘들겠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바로 고혜란이 찰싹 달라붙어서 밀착 취재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잘 부탁합니다, 고혜란 씨. 그래서 뭔가 구린 똥냄새를 맡은 혜란은 10년 전에 네가 그 골목길에 세워놔도 직소리 못하던 이재영 아니야, 이러나. 케빈에게 엄포를 놓지만 은주는 알아?
다른 여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네 남편 아시고 호적에만 안 올렸지 너랑 나 부부였어. 지난 일이야. 문제될 거 없어. 우리가 다시 안 만났다면 과거겠지. 오히려 역으로 케빈에게 쫄아버린 헤란. 네 남편 강태욱 변호사님께서 거기까지 이해해 주실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건 원래는 당찬 그녀가 왜 그렇게 태욱과의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인데 반갑습니다. 사실 며칠 전 청와대 홍보실 최영식 비서관입니다. 헤란에게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헤란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녀를 저희의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께 가장 잘 전달해 주실 분으로 고혜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대변인 후보로 점찍어둔 상태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할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셨더군요. 남편분은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로 지금 국선 변호사를 하고 계시고 혜란 씨의 출신 성분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혜란은 가정의 평화를 꼭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혜란의 기우와 케빈의 계획은 예상치 못하게 빨리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아와 싸우고 있는 대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낭만 있게 싸우던 낭만 태욱은 우연히 그리고 좋지 않게 원래도 팬이었지만 뉴스9 보고 완전 팬이 됐습니다. 케빈과 첫 만남을 가졌고 근데 고혜란이요? 실제로 봐도 그렇게 후끈한가요? 진짜로 오면 완전 죽여준대잖아. 멋진 여자죠. 앵커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도. 여자. 케빈의 말을 듣자 낭만 전투력이 상승하는 낭만 태욱. 뒷담화도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신데 난 얘기하는데. 고혜라는 내 아내 되는 사람이다. 반갑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미소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케빈이었죠. 혹시 주말에 같이 가십니까? 모르셨구나. 고혜란 씨랑 같이 태국에 가기로 했는데. 그리하여 헤란에게 점점 싸늘하게 대하는 태우. 다른 진행자 찾아주세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케빈은 자신의 능력을 100% 끌어올려 저 안 갑니다. 사장님한테 가서 직접 못한다 그러든지. 그럼 사장님 지금 케빈이하고 악취 속에서 라운딩 중이셔. 헤란이 곤란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심지어 이젠 진짜 옌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지원을 살려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너 아직도 짐 안 쌌니? 그럴 일은 없을걸요? 케빈이 오늘 사장님이랑 라운딩 한다 그랬는데 애쓰셨는데 어떡해요? 그치만 여기서 그냥 물러날 JBC 파괴왕이 아니었죠. 용팀장님, 사전회의 때 못 보던 원고가 올라와 있네요. 네, 그냥 좀 넘어가 주시죠. 한지원이 당신 딸이야? 한순간에 한지원 아빠가 된 웅팀장. 어쨌든 그 원래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어? 하면서 그냥 넘어갈 먹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올리지도 않은 네 기사를 그 정도로 위급하고 위중한 사안이야 네 기사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되치기해버리고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규제 규정이 약하고 그것도 모자라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선에 먼지 못 날라오게 방어선이라도 치겠대?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성능 좋은 마스크나 쓰고 다녀라 그거야? 파괴해버리는 JBC 파괴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아, 고앵커 뭐해 여기서? 지금 결정하세요. 뭘?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었던 장국장은 그럼 그냥 한지원 저 자리에 앉히세요. 너 방송장 가면 네가 책임지냐? 사표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헤란에게 선택을 강요받죠. 어느 쪽이든 하나는 국장님이 양보하세요. 결국 지원을 선택하면 헤란이 관두게 되고 태국은 취소 못해! 사장님 결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케빈은 휴먼 다큐를 안 찍게 되는 거라 살면서 이런 막다른 곳에 몇 번이나 부딪혀봤다. 우리의 장국장은 끝내 3분 전이요. 저 전시에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망치거나 피해본 적이 없다. 헤란의 손을 들어주었죠. 대전으로 내려보내지 한지원이. 에? 오늘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돈 주면 나 이혼당한다 너처럼.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결국 지원을 밟고 선배한테 그 자리 무슨 의미예요? 좀 더 쿨하게 후배한테 물려주고 가면 안 되는 거였냐고요. 또 밟아버리는데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내 자격이 어때서요? 절실함. 너한텐 그런 게 없잖아. 내 눈에 네 간절함은 너무나 얄팍하고 경박해. 성공한 헤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박해. 그런데 여기서 헤란은 어쩌다 보니 자신의 최종 목적을 지원에게 알려주는데요.
뭘 하고 싶은 건데요? 정의, 사회, 구현. 나한테 밥그릇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말이야. 아무튼 이제 뉴스9 앵커도 지켰겠다. 조금만 존버하면 청와대 대변인까지 갈 수 있는 혜란이었지만 그때! 현재 혜란과 태욱의 상황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와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됐니? 그이가 일이 많아서 번번이 서재 소파에 이불이 널려 있고. 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혜란이 허무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갈라서라.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비장한 나레이션과 함께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정면 돌파를 감행합니다. 7년 전 아이를 지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과감없이 풀어버린 혜란. 임신한 채 앵커 오디션을 볼 수가 없었어요. CM이 앞에서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아이까지 지어가며 앵커하라 그랬니? 그렇게 혜란의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비화. 아버님이 잘 만나주신 건 앵커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직후였어요.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던 아버님이 뉴스9 앵커를 맡게 된 뒤에서야 절 인정해주셨다고요. 혜란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와 그때만 해도 아이는 얼마든지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못지않게 할 말 없게 만드는 혜란의 말이었죠. 그리고 타이밍 좋게 집에 도착해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낭만 태욱은 낭만있게 걸어와서 태욱아 낭만있게 자신의 아내를 도와줍니다. 태욱아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내가 모자라서 너 지내는 꼴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 제 문제예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렇게 낭만 줄이는 대사를 태욱이 말할 때 내레이션으로 그리고 나는 전적 1승을 추구하는 JBC 파괴왕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고 헤라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청와대에서 제의가 들어왔어. 분위기 산통 깨는 말을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후보에 내가 올라가 있대. 그러려면 당신이 필요해. 진짜 빠꾸 없는 파괴왕을 보며 당신 집안 배경 다 내 거라고. 나 지금 그거 필요해. 낭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낭만 태욱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태욱엔 왜 가는 거니? 촬영 때문에. 그것뿐이야? 응. 그게 다예요. 하지만 사실 이때쯤 태욱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직감한 눈치였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야기. 아무튼 시간이 흘러 케빈 리 태국 브이로그 현장.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촬영을 하던 도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그래서 급히 자신의 숙소로 가는 혜란인데 그런 그녀를 몰래 따라온 한 남자. 바로 케빈이었죠. 그리고 케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가도 돼? 아니 단호하게 거절하는 철벽녀였지만 야야야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갑작스레 급발진하며 들이대는 케빈.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미친놈처럼 공만 때렸어. 나한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래? 확인해봐. 뭘 확인해? 홀리 몰리. 그리고 그때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뜬금없이 태국에 출몰한 낭만 태욱. 태욱이라서 태국에 왔나?